해피세아의 런던 여행. 신사의 나라 영국 런던. 런던엔 멋진 풍경, 멋진 사람들도 있지만 무료로 개방되는 뮤지엄들이 많아요. 안 가면 손해. 공짜로 볼 수 있는 런던의 뮤지엄 7곳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더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이곳은 세계 최초의 국립 공공 박물관인데요. 로마, 그리스, 이집트와 이슬람 등 인류학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아프리카관과 아시아관도 있는데 아시아관의 한국관에선 전통 한옥을 볼 수 있답니다. 매해 약 600만 명이 찾는 이곳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요. 금요일은 밤 9시까지 문을 연답니다. 볼거리 많은 옥스포드 스트릿과 소호가 멀지 않으니까 이후 일정을 이쪽으로 잡아봐도 좋겠죠? 두 번째, 내셔널 갤러리. 맞은편이 트라팔가 광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좀 더 친숙한 인상주의 화가를 찾아 동관을 먼저 둘러봤어요. 플란다스에게 네로가 좋아했던 화가 루벤스의 그림, 빛의 마법사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의 초상으로 시작해서 고흐의 해바라기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모아둔 세인즈버리관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를 볼 수 있고요. 16, 17세기의 작품이 있는 서관과 북관을 포함해 2,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내셔널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밤 9시까지 열려있답니다. 세 번째, 테이트 모던은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방치되어 있던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개조해 지어졌는데요. 독특한 건물 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엔 밤 10시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서점은 유럽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둘러봐도 좋겠죠? 하나 더,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가 펼쳐진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와 세인트 폴 성당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밤이 되면 이런 모습! 야경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브리튼에는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영국 작품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윌리엄 터너의 주요작을 비롯해 다양한 회화 작품들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볼 수 있답니다. 표를 사야 하는 특별전을 보고 싶다면 테이트 브리튼 홈페이지에서 미리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다섯 번째, 사치 갤러리. 사치 갤러리 역시 다른 미술관들처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는데요. 지하와 3개의 층의 전시실이 있는 사치 갤러리는 깔끔한 화이트 톤이라 미술관 자체가 작품 같은 곳입니다. 무명의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전시가 많이 기획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전시장 한쪽에 아티스트에 대해 적은 종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또 사치 갤러리 맞은편에는 아트북 출판사 타센 스토어도 있는데요. 서점 지하에 있는 갤러리에서 여러 아트북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날 수 있답니다. 미술관은 아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두 곳. 여섯 번째, 레고 스토어. 레스터 스퀘어에 있는 레고 스토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레고 스토어인데요. 한쪽 벽 전체에는 런던이, 다른 쪽에는 2층 높이의 빅뱅이 레고로 만들어져 자리 잡고 있고요. 지하철역과 빨간 튜브, 승객들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2층 버스, 짜잔! 요렇게 된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M&M World.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온통 M&M으로 가득한 것인데요. 큼직한 M&M 캐릭터들이 귀엽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지갑을 열게 하는 어마어마한 M&M 굿즈들이 잔뜩, 정말 잔뜩 있답니다. 초콜릿 가게니까 당연하게 파는 초콜릿. 반투명 컵에 컬러별로 담아갈 수 있는데요. 시식해보라고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나의 컬러를 말해주는 기계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피세아는 여행을 하며 팁이 담긴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피세아의 런던 여행 곧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해피세아를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